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입니다. 유엔미래포럼 박영숙이 발간하는 AI 종합지 AI넷. 여러분, 이게 무료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텔레그램 사용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에서 검색에 들어가서 유엔미래포럼을 치거나 AI넷을 치면은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뉴스레터로 연결이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오늘은 네이처지의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는데, 똥 밀크쉐이크. 좀 이상하지만 똥 밀크쉐이크. 변이죠. 변 밀크쉐이크입니다.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제왕절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를, 그죠,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를 출산할 때는 이 아이가 뭐를 먹고 뭐를 이렇게 그저 바르고 나오느냐 하면 엄마의 변을 그저 엄마의 변을 다 바르고 먹으면서 나와요. 그렇게 하는데 제왕절개는 깨끗하게 그냥 뱃속에서 뽑고 나오기 때문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미생물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변 밀크쉐이크로는 제왕절개 아이에게 미생물군을 강화해 줍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에게 대변을 이식하는 것이 유망하다라는 것이 초기 임상시험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네이처지에 저널에 나온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변을 어떻게 이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이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변을 약간, 그죠, 우유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반 우유하고 조금씩 섞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미생물을 전부 아기에게 전달이 된다. 이런 겁니다. 약간 뭐 역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되죠. 영아의 미생물군을, 그죠, 다양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왕절개했을 때 모자라는 미생물군을 이제 변 밀크쉐이크로 해결하자 이런 겁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의 똥이 약간 들어간 우유를 먹이면 아기의 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임상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건 누가 연구했냐면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감염병 전문가 역학 전문가 회의 에서 아이디 위크입니다. 에서 이 결과가 보고되었고, 변 밀크쉐이크라는 개념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죠, 정말 좋은 발견이다, 그죠, 정말 좋다. 이게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건강복지연구소 연구소의 주 연구자가 핀란드에서 연구한 겁니다. 주 연구자 저 헬베에 따르면은 예비 조사 결과는 소량의 배설물 변을 이식만 해도 유아의 미생물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게 원래 이런 가설이 있었거든요. 그죠? 아이가 자연 유산할 때는 엄마의 그저 변을 먹으면서 나오는데, 변을 안 먹고 나오면은 건강하지 않다. 미생물이 다양하지 않다. 유전된 미생물.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질분만보다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천식을 하거나 소화기 염증이 있거나 면역 체계에 다양한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질과 내장에 있는 미생물에 노출되지 않고 빠르게 식민지화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에게는 저 질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보다 병원에서 병원군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되어서 아이가 주로, 그죠,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천식입니다. 천식 같은 거, 그리고 염증, 그리고 더 자주 많이 아파요. 그래서 실험을 한 겁니다. 핀란드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에게 어머니의 질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면봉으로, 그죠, 어머니의 그 변을 면봉으로 막한 숟갈 집어넣는 게 아니고 면봉으로 닦아서 그 다음에 구강으로 이 미생물을 투여하는 질 접종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어머니의 질을, 그죠, 이렇게 닦아가지고 아이의 구강 입에다가 좀 집어넣어서 질 접종 이런 것도 해보고요. 하지만 이 기술은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 별로 안 됐어요. 그죠? 실패가 많았습니다. 질 미생물이 영아의 내장에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헬베와 그의 동료들은 대변 이식이 아기의 미생물 건강에 개선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쭉 했습니다. 헬싱키 대학에서 제왕절개 수술 예정이 된 여성을 모집해서 그죠? 어머니의 대변 3.5mg을 포함해서 액체를 우유에 섞어가지고 해당 아기에게 주었더니 첫 수유 때 15명의 아이에게 이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유를 먹을 때 하는 거죠. 매일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 번 처음, 딱 한 번만. 3.5mg이니까 조금 변을 조금 그죠? 받아가지고, 그거를 우유에다가 집어넣고 흔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15명, 16명의 아기에게 그죠? 투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의 배변을 샘플해서 분석해 봤더니, 출생시 미생물 다양성이 출생시는 똑같았는데, 그죠? 생후 2일부터는 두 그룹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두 그룹이란 게 뭔가 하면은, 엄마의 변을 먹인 아이 15명, 엄마의 변을 먹이지 않고 다른 약, 뭐, 위약을 먹인 두 번째 그룹. 완전히 미생물의 다양성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제왕절개한 아이에게는 뭘 줘요? 엄마의 변하고 우유를 처음 우유 먹일 때 주면은 그 아이가 훨씬 더 튼튼해진다. 천식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자가 면역증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죠? 근데 집에서는 이것을 시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저 스크린을 거쳐가지고 신생아에게 주는 대변에 그 대변에 질병이 있으면 오히려 아이가 그죠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병원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줘야 되니까 이런 것이 좀 집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이를 제왕절개 하면 전부 병원에서 제왕절개 하니까 어차피 그죠 첫 모유할 때 변을 약간 섞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변에 특별한 질병이 없도록 깨끗한 변을 그죠 섞어야 되겠죠. 자, 박영숙의 미래TV. 자, 변 밀크쉐이크를 제왕절개한 아이들에게 먹이면 미생물이 오 풍성풍성 아주 다양한 미생물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